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와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맹금류 중에 아주 거대한 맹금류인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의 건강검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리부엉이도 소개해드리고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시 오늘도 고도님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곳곳에 새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 친구들은 여기서 방생한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아직 방생한 지 얼마 안 됐대요. 어제 방생해서 아직 이 주변을 안 떠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 여기도 있다. 몇 마리 방생한 거예요? 7마리 방생했어요. 7마리요? 아, 진짜 여기가 또 낯익어서 그런지 안 가네. 요게 바다 직박구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 쳐다봤어. 아예 안 도망가는데요? 세상에. 야, 너 도망가는 버릇을 들여야 돼. 잡아먹히고 만다고. 아직 사람 무서운 줄 모르네, 애들이. 자, 우선 첫 번째로 그 수리부엉이 친구를 만나볼 건데, 지금 또 그 건강검진 할 타이밍이 돼가지고 건강검진 할 겸 설명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원래는 제주도에는 안 살아요. 일단은 예측으로는 누가 키우다가 버린 것 같아요. 알아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 발견은 제주도에서 됐어요? 네, 제주도 할레이무 쪽에서 발견됐고. 헐. 발견됐을 때 이미 날개가 연구장에서 발견이 돼서.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육이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처먹이란 물이기도 하고. 아, 바로 여기구나. 자, 수리부엉이 저도 가까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 엄청 크다.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와, 오, 불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방금? 오야야야야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와, 소리 장난 아니다. 에이, 와, 이 발톱. 발톱이 막 매처럼 날카롭진 않은데. 네. 커요 일단. 오, 너무 무서운데요? 야, 괜히 맹금류가 아니야. 진짜 이거 맹금류다. 말 그대로. 나는 아무래도 생태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하고요. 네. 육식성을 하는 이런 맹금류 특성상 냄새가 좀 굉장히 심해요. 아, 그래요? 특유의 입냄새가 있어요. 이런 아, 입냄새. 새가 입냄새 나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 눈 보면 굉장히 너무 예뻐요. 그때 맞아요. 그 참매였나? 네, 그쵸. 참매 눈하고 비슷한 생긴데 체가 굉장히 무슨 뭐 최신형 TV 그런 화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 얘 막 물어서 공격하고 그러나요? 사람한테? 아무래도 좀 위협을 한다면은 물거나 아니면 오히려 발톱으로 찝거나 하죠. 그게 위협이에요. 와, 소리.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대부분 부리를 부딪혀내는 소리인데. 네. 그 부딪히는 속도가 되게 빠른가 보죠. 네. 이거 또 무는 게 지금이야 진짜 장갑 끼니까 상관없는데. 네. 이게 일반적인 맹금류들한테 이런 장난을 쳤다가는 그게 세모 모양으로 세점이 나가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맹금류 중에 가장 크죠? 수리부엉이. 크기로 하면 독수리가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아, 독수리가 있구나 참. 올빼미과 중에는 전 세계 중에 제일 커요 얘가. 아, 올빼미과에 전 세계 제일 커요? 네, 수리부엉이도 아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사는 유라시아 수리부엉이 얘네들 제일 크죠. 와, 얘는 완전히 다자란 성조죠? 예, 다자란 성조예요. 얘도 뭐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크기가. 네네. 그래서 정말 큰 애들은 날개 다 펼치면 2m 가까이 되는 애들도 있고요. 와, 소리 장난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훈련된 애가 아니니까. 네네. 이 상황은 그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와, 진짜 무섭다. 제가 이제 야간에 이제 탐사 같은 거 다니다 보면은 나뭇가지에 이제 앉아 있는 걸 종종 보긴 해요. 오대산이나 막 이런 데서. 아, 부럽다. 근데 그 밤에 딱 그거를 보는 순간 그냥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시급하죠. 네, 존재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내리꽂을 것 같아요. 막. 사람도 그런데 뭐 쥐나 아니면 다른 새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거나 든다라고 하면은 목소리 위험을 느껴야죠, 얘네들은. 그리고 날 때도 막 소리도 잘 안 나잖아요, 얘네들. 그렇죠. 얘가 이게 얘네가 깃털 끝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깃털 구조 자체가 다른 새랑 완전히 달라서. 그러니까 울빼미과 애들은 날아다닐 때 소리가 전혀 안 나고요. 동물들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은밀하게 그냥 잡혀가는 거죠. 지금은 어떤 걸 파악하는 거예요? 뭐 근육량? 네, 근육량을 보는 거죠. 근육량이 또 너무 많아버리면은 애들이 날지 못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상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럼 자기 체중 온전히 발바닥이 받아야 돼요. 발바닥이 하중이 계속 가버리면 발바닥에도 물리적으로 충격이 가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발바닥 질환이라든지 그런
길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발바닥에 비해서 왼쪽 발바닥이 살짝 분홍색 올라와 있거든요. 아, 네네. 이게 사육을 하거나 아니면 네. 보호 기간이 오래된 애들한테 나오는 특징이에요. 아. 이게 심해지면은 세균성 질환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항상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생 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방생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네. 근육량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고 연구개료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근육량을 야생 기준보다는 조금 낮춰줘야 되는 거죠. 아. 와, 어우. 의외로 덩치에 비해서 체중이 많지 않아요. 2kg밖에 안 나가네. 네, 날기 위해서는 가벼운 게 유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들은 보통 덩치에 비해서는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불편하게 왜 이렇게 뚫뚫 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체중을 잴 때 가장 안전하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초 검사 끝났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은 없네요. 그렇죠. 네. 얘는 어떤 사연으로 근데 들어온 거였어요? 어디가 다쳤던 거죠? 사람을 치면은 왼쪽 어깨가 빠졌어요. 아. 그래서 아예 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구 계류하기로 했고요. 아. 비슷한 사례로 수리봉이가 제주도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물선을 잘못 타서 배 타고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때는 건강하니까 완전히 이제 기력을 되찾게 해주고 다시 배 태워서 위로 올려보냈죠. 네네. 어우, 소리 진짜. 오오, 미안해, 미안해. 와, 저 날개를 저렇게 하는 게 이제 커 보이려고 그러는 그쵸? 건가요? 동물들은 아무래도 좀 자기보다 큰 상대한테 좀 위협감을 느끼니까 네. 반대로 자기도 위협을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몸이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 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여기는 수리부엉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 그 다음에 이쪽에 참매, 그리고 저 옆동에 이제 독수리동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맹금류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어, 노루다. 전에 봤던 그 친구인가요? 그 친구는 아니고요. 좀 늙은 친구예요. 생후 한 5, 6년 정도 됐고요. 네.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환갑 다 돼가는 친구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오시면 이렇게 노루들을 진짜 가까이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이런 거를 또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이거 무슨 나무 먹는 거예요? 화초의 나무라 그러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 놀이터나 공원 주변에 방콕잎으로 많이 쓰거든요. 아. 이거 사계절 내내 잎이 나니까 아. 이거를 주먹이로 쓰고 노루도 꽤 선호하는 먹이에요. 여기가 이제 노루들 지난번에 왔을 때 뛰어놀던 그 풀밭이었는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맑으니까 네. 더운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 다 그늘 이런 데 숨어 들어갔어요. 아. 이쪽에는 다 수컷이라 가지고 네. 이렇게 좋은 공간에 많이 두게 되면 싸워서 다치거나 혹은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기서 지내는 애들은 다 뿔을 잘라줘요. 아. 또 매년 새로 자라니까 매년 또 새로 잘라주죠. 그 자연 상태에서도 뿔이 그냥 저렇게 주기적으로 갈아지나요? 네, 이게 사슴과에든 대부분 다 그런데요. 네. 연초에 이제 뿔이 자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울까지 있다가 12월에 뿔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요. 아, 통으로 툭툭 떨어지는구나. 네. 와, 어우, 야, 공격적으로 먹네. 자,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녹각이라고 하는데 와, 여기 진짜 표면도 되게 독특하다.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지? 자, 일단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독수리 사육장 이 독수리 친구들 잘 있는지도 한번 보고 여기 이 안에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에서 지난번에 물장군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물장군이 자연적으로 이 사육장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초봄에 왔는데 지금은 한여름이기 때문에 번식된 개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래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초가 엄청 많이 자랐네. 아, 초령이에요. 네? 물장군이 초령이에요. 초령. 자, 이 물장군이 이게 약충이라고 하죠. 약충. 약충일 때는 이렇게 무늬가 호랑이 무늬처럼 이렇게 얼룩 무늬가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형태는 좀 비슷하죠. 체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이게 바로 물장군 1령입니다. 1령. 네, 2령이에요. 오, 확실히 커졌다. 자, 이번에는 그 호랑이 무늬가 많이 사라졌죠. 이게 이 작은 존재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장군 성체가 됩니다. 자, 우리 독수리 친구들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맹금류들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매나 참매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해서 사람들이 안 볼 때만 먹는다고 하고 독수리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어느 정도 먹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근데 뭐예요? 메추리 고기예요. 아, 메추리.
보통 독수리 한 마리가 이거 몇 마리씩 먹어요 하루에? 좀 어린 애들은 다섯 마리 먹고요. 네.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은 여덟에서 열 마리까지도 먹어요. 아 매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일이죠. 우와 진짜 가까이 간다. 왜 뱉어? 응? 더 달라는 건가? 야 어제 먹을 거잖아 너. 이건 뭐 하는 행동인가요? 눈치 보는 거 같아요. 다른 애들이랑 있어버리니까 얘네도 약간 서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가 서열이 위였는데 이제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제 눈치나 아니면 다른 애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뒤에 보통 먹는다라 하면은 발로 잡아서 쥐어 뜯거든요. 지금은 저희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뜬다. 왜 저렇게 먹어요? 어제 먹을 거면서 그래. 생각보다 덩치에 안 맞게 좀 감질나게 먹네요. 원래 이렇게 안 먹어요. 원래 한 2등분해서 먹거든요. 네네. 아 수리부엉이는 쥐를 줘야 돼요? 배출도 먹긴 한데요. 네. 또 무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리부엉이가 이게 딱 맞더라고요. 결코 친해지지 않는 사이. 저희도 일부러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죠. 네. 자 이번에는 참매 맛있게 먹어. 자 여기는 우리 똑똑한 큰 부리 까마귀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안녕 맛있게 먹어. 자 오늘도 이렇게 제주 자연생태공원에서 수리부엉이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친구들의 근황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제가 또 종종 방문해서 이 동물 친구들 새로운 소식들 있으면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